그래서 철학하기가 중요한 겁니다. 정교, 지금 이 얘기 드린 거는 정교를 갖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철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고서는 맹목적 신앙밖에 안 돼요. 유치한 신앙밖에 안 돼요. 좀 고급 신앙으로 나아가시려면 철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물의 원리를 탐구할수록 결국 우리 마음의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물을 탐구할수록 결국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물을 여러분 피조물을 탐구할수록 뭘 알게 돼요? 하느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그게 성령이고 양심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색 선생이라는 고려 말의 유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만물을 관찰해야 그 뒤에 내 마음속에 태극과 합시될 것이다. 동양의 태극은 하느님입니다. 사물을 두루 연구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하느님과 합치가 된다. 오묘한 말이죠. 사물을 연구하지 않으면 나도 하느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연구하는 건 단순히 피조물의 원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고 결국 피조물을 연구할수록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뭐냐? 그게 내 내면에 있는 제일 우리 내면의 제일 신성한 영역, 순수한 마음의 그 뜻을 읽어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태극이라는 건 내 마음 속에 임재해 계신 하느님의 뜻을 안다. 그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요. 상식이 돼야 돼요.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저거는 막 종교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중용책을 의뢰해가지고 중용책을 써줬어요. 중용에는 다 하느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얘기로 잘 풀어서 써줬더니 어떤 너무 종교적인 서적이 됐다고 못 내겠다고 그래서 아니 중용이 그런 책인데 못 받아들이셔서 제가 그냥 따로 냈잖아요. 제 출판사 저도 출판사 있으니까. 그거 원래 다른 출판사에서 의뢰해서 제가 써준 건데 신앙적인 책이라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자기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종교적으로 풀어진 것 같다고 돌겠더라고요. 중용이 원래 그런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도 있어서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종교 이게 종교와 철학이 다 회통돼 있는 책인데 하느님 얘기했다고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참. 공자님이 하느님 얘기하면 뭐 안 받아들이실 기세인 거죠. 그게 아닌데.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은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에 부합하는 자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명하다 찜찜하다의 최종 판단은 우리 내면의 근본 원리만 가능합니다. 거경, 유교 선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걸 말해요. 극도로 깨어있는 몰입의 안주 상태. 거경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직관력이 극대화되죠. 명상을 통해 직관할 때 우리 에고가 왜곡시켜 놓은 것들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체험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자명함과 찜찜함은 판단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몰입이 잘 이루어져 즉 명상이 잘 이루어져 영적 체험 즉 직관이 심오해질수록 보편법칙 인과법칙이라고 하죠. 현상계 안에서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일정한 법칙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과법칙이라고 해도 돼요. 보편법칙, 인과법칙,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법칙들이 자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들을 자명하게 추론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연계해 본 거예요. 영적 직관이 탁월해질수록 단순한 직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편법칙이 정밀하게 설명되기 시작한다. 자명한 추론은 이 추론의 단계에서 우리가 자명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명한 추론은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전제의 진실성, 팩트여야 돼요. 전제가 팩트여야 돼요. 전제가 사람은 죽는다. 그래야 추론이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은 혹시 안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팩트를 전제가 진실하지 않으면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자, 그러니까 추론은요. 전제가 진실이어야 돼요. 팩트여야 돼요. 그리고 추론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추론이 돼야 돼요. 논리가 비약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근거하는 바 영적 체험이 심오해지면요. 전제의 진실성이 확보돼요.
추론은 어차피 머리로 따져보는 거니까 추론의 합리성은 따지길 잘해야 되는 거지만요. 보세요. 왜 직관이 중요하냐?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이 있으면요. 어떤 게 자명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입장이 생겨요. 그 입장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전제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전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 확고한 어떤 그 뭐죠? 자명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의 진실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명한 추론이 가능해진다. 결국 자명한 보편 법칙을 많이 알수록 자명한 근본 원리도 많이 밝혀지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얽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 사물을 통해 어떤 보편 법칙, 아 내가 개별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 이런 법칙에 혹시 도달하신다면 귀한 거죠. 아니고 욕심이 최고인 것 같아. 이런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선악은 없는 것 같아. 지금 내 삶의 경험이 엉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적으로 따졌을 때 법칙을 추구했을 때 사실 정확한 답이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윤리적인 법칙을 끌어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런 법칙을 인가할 때 맞다, 내 속에서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는 게 근본 원리예요. 맞다, 너가 지금 정확히 내 속사정을 드러냈다, 밖으로. 드러난 로고스니까. 잘 드러냈다라고 인가가 떨어지면요. 이게 자명해지죠. 그러면 보세요. 보편 추상적 법칙을 탐구하는 이 영역에서는 추론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황금률이 자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근거해서 추론을 하게 되면 다 설명이 잘 돼요. 자, 노동 문제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전제의 확실성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추론을 합니다. 그럼 답이 빨리빨리 떨어져요. 자명한 답이. 복지 뭐 뭐든지요. 이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 지금 가족 간의 문제 하나도 황금률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그런데 전제의 확실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아는 전제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험해서 알아낸 그 작은 폭의 전제들을 가지고 추론하니까 결론들이 다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 지난번 내가 줬더니 결국 가족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던데 뭐 이런 게 추론의 전제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이번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급의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벌써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자면 얼마나 고급진 추론들이 막 펼쳐지겠습니까? 이게 결국 추론 능력은 똑같아요, 사람들. 사람들이요, 추론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50보, 100보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간에 머리 굴리는 건 비슷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전제가 달라요. 그 전제가 사실 그 사람의 영성 지능이에요.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지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추론과 추론 능력이 훨씬 좋아도 엉터리 전제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아보니까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결론에서 이런 전제에서 시작한 추론은요. 아무리 고급진 추론을 한다고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해도요. 결과가 엉망이에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예요. 토대. 사고의 토대가 전제예요. 그 전제가 얼마나 자명하냐가 사실 추론 능력은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론 능력은 사실 비슷하고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 뛰어난 추론 능력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필요로 하죠. 대부분 정보만 있으면 내가 추론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 중에 영적인 정보는요. 영적인 정보가 특히 중요한데 영적인 정보는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얻은 확실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지능이란 거예요. 영적인 많은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근본 원리를 명확히 확인했는가가 맞아 그게 진짜 진리야 라는 확인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진리가 여러분 모든 사고의 토대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이에요. 황금률에 입각해서 또 살아봤다가 몇 번 또 쓴맛을 보시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 어느 정도 되면 훌륭한 철학자요, 보살이고 군자냐? 이런 사고가, 이런 양심의 이 여섯 가지 법칙이 확고하게 여러분 내면에서 삶의 전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짜 이런 철학하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 정도 돼야 군자니 보살이니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문제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의 의거에서 추론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양심 분석을 하더라도 전제에 대한 확고한 확신 속에서 아 지금 이 친구는 이러니까 이 법칙을 적용하고 이러니까 사랑, 정의, 예절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이게 이미 직관을 토대로 삼아서 추론하고 있죠. 그러면요 이런 것은 아주 양심적으로 탁월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철학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설명했고요. 이처럼 경험에서 개념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충돌시켜 보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다면 반대되는 주장과 충돌시켜 보십시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내 주장, 남의 주장을 다 충돌해 봤더니 이거는 진짜 팩트 같아요. 이건 진짜 진실 같아요. 그런 게 나오죠. 그럼 빨리 나와요, 그게. 충돌시키지 않으면 잘못된 의견이, 편견이 오래 가요. 근데 상대방 의견도 맞을 수 있다 생각 한번 충돌시켜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엉터리들이 빨리 발각되거든요. 다 떨어지게 되고 불순물은 다 떼어내고 진실만 딱 붙잡고 가면 빨리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명한 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사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명하게. 이것이 경물치지의 구체적 요령이다 하는 요 내용. 제가 이제 책에 쓴 글인데 한번 소개해 드려봤어요. 지금 우리가 철학 강의를 지금 대학과 중용 서문을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인데 중간에 이 내용을 제가 넣은 게 철학학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난 대학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강의로 또 한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철학학이란 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거. 그래서 근본 원리, 보편 법칙, 개별 사물, 항상 이 세 가지, 3단계가 있다, 사물에는. 구분하시고, 시간이 조금 남는데, 중용을 나가볼까요? 중용. 철학자 되는 법은 지금 이, 오늘 강의 한 편만 보셔도 철학자 되는 데는 충분한 소양이 갖춰지실 거라고 보고요. 서툴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종교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롭게 작동하고 철학을 연구하시더라도 그냥 단순히 지적 유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저는 온 국민이 이렇게 철학자가 되길 바라요. 왜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 얘기하잖아요. 웬만한 일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딱 간단한 답이 철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 국민이. 왜? 우주가 인간을 낼 때 원래 이런 거 연구하라고 냈어요. 이런 거 연구하고 표현해 보라고.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제일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양심이 나와요. 양심의 6원칙이 나와요. 모든 철학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6원칙대로만 살면 그게 인간이 제일 잘 산 거예요, 사실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양심 6원칙 잘 지키면 제일 잘 산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물자가 딸리고 힘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온 아빠가 최고지 철학하는 아빠는 이거죠. 소크라테스가 돈 벌기를 멈추고 40살쯤 돼서요 생업을 정리하고 아고라 광장에 가서 철학을 하고 철학을 알리는데 투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힘들어졌겠죠, 많이. 그 당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 그런데도 지금까지 볼 때 여러분 사실 가정적으로 볼 때는 좀 나쁜 아빠죠. 그런데 역대 인류 4대 성인에 들어가죠. 4명의 가장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에 들어가요. 그럼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더러 잘 살았다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식으로 우리 아들이 살겠다고 하면 아마 어머니들 쓰러지실 겁니다. 부인들 아마 들어놓을 겁니다. 뭐라도 벌어놓고 나가지 이게 뭐냐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실은 결국 대안이 기초소득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 기존의 경제 관념은 지금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기사 떴던데요. 의학도 인공지능이 더 치료 잘한다, 인간보다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간다. 뭐 법률 이쪽은요. 지금 뭐 변호사, 법 공부하신 분들이 각광받는 사회였죠. 이제 법도 인공지능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충격적입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가요. 그러니까 기초소득은 그냥 나라가 월급 주자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로 간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 일할 때 옆에서 거들고 계실 거예요. 인공지능이 망치 그러면 망치 주고 못한 못 인공지능이 일하고 인간은 막 이렇게 닦아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인간은 뭐 할 거냐라는 본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예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2040년대 넘어가면요, 질적으로 우리 문명이 바뀔 거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을 연구하시는 분들 주장이에요. 무슨 신비가들의 주장이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적인 영성을 연구해온 신비가들도 2040년대가 넘어가면 인간은 새로운 차원에 진입할 것이다. 물병자리 시대니 뭐 동양에선 개벽이니 주장해 왔습니다. 이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연구하는 산학협동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모인 연구자들 모인 데 가서 단순히 그 교수님들만이 아니에요. 현재 그 기업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그분들한테 제가 강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런 강의 해드렸더니 거기 교수님 얘기예요. 아, 선생님이 2040년대 넘어가면 개벽이 온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40년이 넘어가면 물질문명이 인공지능 개발이 이제 그게 이르게 됩니다. 막 그분들이 해주셔서 그러냐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이 인공지능한테 양심을 탑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저한테 6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인공지능한테 그 6원칙 제가 얘기해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저는 그 연구 현장에 최전선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정보 드리고 온 거예요. 저도 그냥 얼떨결에 갔다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고 앞으로 함께 연구돼야 할 분야고 인공지능이 개발됐을 때 인간의 본질도 함께 드러날 겁니다. 아, 이 절묘한 때죠. 이 때를 맞아 제가 이제 정치도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거기까지 바라보고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지금 이 시대만 보고 하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일자리 많이 창출해줘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셔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문명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돼요, 인간은.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왜 이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그 대안을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대안은 양심입니다. 이건 모든 고전이 입증해요. 모든 고전이 입증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난 5년간 유튜브에 동서양 모든 고전을 가지고 저 6원칙을 설명해봤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나요? 어떤 철학자가 5년간 거의 매일 촬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동서양 그것도 고전을 이렇게 방만하게 다뤄가지고 연구해서 그런데 그 방만함 속에서 하나의 법칙만 도출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각 종파, 각 그 성직자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불선 합의를 좋아해서 책을 읽었는데 모두 다 합의됐대요. 증산도도 합의됐다 그러고 모든 종파들이 다 합의를 이미 우리가 합의했대요. 동학도 했다 그러고 원불교도 했다 그러고 각자 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역지사지의 근거에서 이건 잘못된 아직 그 합의를 말하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건 오판이다. 왜냐? 종교가 합의되려면 역지사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전제해서 한번 추론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다 합의됐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종파의 일방적 주장만 있지 유불선 각자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불교가 인정했나요? 합의된 거 맞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연구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연구해서 제가 진정한 합의는 각 문파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맞다. 그 말 나오게 하려면요. 저는 그 종교 제일 전문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강의나 책을 쓰자. 강의를 하고 책을 쓰자.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제가 조선선비 책도 쓰고 이런 다양한 강의를 했죠. 유교, 불교에 대해서, 단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산상수훈 인문학 책도 썼죠. 어떤 신부님이 극찬해 주셔서 막 아주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극찬해 주시는 신부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귀한 실험이에요. 이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
모든 종단의 성직자들이 즉 전문가들이 맞다 이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종교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답은 양심입니다. 양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지난 13년간 해왔고 최근 5년간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알리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전 세계 유튜브는 나가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일단은 교민들 위주지만 또 그 가족분들, 이제 외국인들도 듣긴 들어요. 가족분들한테까지는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영어 번역도 자막도 올리고 있고. 자, 이런 작업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요. 인류 전체의 양심 생태계 조성이 제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 예전 어른들이 말한 인문 개벽이에요. 양심 개벽. 그 개벽이 와야 인류가 산다. 앞으로 인공지능까지 개발되면 일자리는 더 사라질 거고 인류는 더 위기에 몰릴 텐데 위기가 기회라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다. 인류가 해야 될 가장 본연의 임무, 철학하기, 철학자 되기, 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이게 인류의 최고 임무인데 우주의 뜻은 무시하고 당장 인간이 살아야겠다 하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이제 일들을 로봇이 할 정도가 되면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인간은 원래 우주에서 왜 태어났을까? 인간은 왜 존재할까에 대해 성숙한 답을 내놓으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를 인간이 이제 하자는 거죠, 우주에서.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낸 조선의 도인들이 물질이 개벽하니 빨리 정신을 개벽시키자.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합일시켜서 물질과 정신도 합일시켜서 균형을 이루게 만들자.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한 150-16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구해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답이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못 얻으면 그게 답으로서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전해오는 답들, 파편적인 답들을 모으고 모아서 제가 새로 막 주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답이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누구나 알기 쉽게 지금 정리해서 유튜브에 무료로 알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출퇴근하다 유튜브 그냥 버스 출퇴근하다 그냥 들으시면 유불선이 하나군. 그렇지, 양심 지켜야지. 그게 인간이 할 일이지. 나의 본업은 당당하게 누구나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을 때 나의 본업은 인간이지. 인간으로 살아가기. 인간업이 여러분 본업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부업이에요. 나는 뭐야? 딜러야? 뭐 상업을 해? 나는 뭐 금융업을 해? 이거는 다 부업입니다. 본업은요.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본업이에요. 난 인간업 그게 내 직업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문명의 사회를 만들자 이거죠.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가 공명만 일으키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아낌없이 뿌려보는 거예요. 어디든 이 정보가 들어가는 곳에서 어떤 문명이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 제가 실험을 통해 입증한 정보들만 막 뿌려보는 거예요. 이 정보가 들어간 과정은요 분명히 변할 겁니다. 종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지당해서 확신하게 되고 지당해서 해봤더니 또 지당하다고 가족도 반응하면서 같이 그냥 변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진리가 맞으니까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그러면 단순히 이런 분들 많아요. 제 강의 듣고 가족까지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라고 매일 옵니다. 전 세계에서 와요. 저 호주인데요. 제 삶이 변했어요. 일조하고 싶어요. 예, 지금 미국 어딘데요. 제 삶과 제 주변이 변했어요. 저는 뭐 아주 기분 좋죠. 제가 추구하던 게 이런 거니까요. 정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권이 변해야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압박하고 싶은 거고요. 일단 국민으로는 또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가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문명을 바꾸자는 거예요. 문명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바뀔 수 있으면 문명도 바뀔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으면요. 모든 인류가 다 변할 수 있어요. 물질명 다 그렇게 변했어요. 한 사람이 전화기 만들었어요. 썼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전 인류가 쓰고 있죠. 똑같아요.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라는 이런 영적 제품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고 그게 쓰였어요. 널리.
그러면요,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문명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스마트폰 갈구하듯이 이런 양심적인 제품을 갈구하게 된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그 대용품들이에요, 종교는. 왜 종교가 대용품이냐? 종교의 창시자들은 분명히 진리를 말했어요. 그런데 종교화돼버리면서 영적 진리에 대한 탐구는 퇴색되고 단순히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스스로의 탐구로 해결해야 돼요. 신앙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자기가 발견한 탐구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명하고 확고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상 누각을 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태풍이 밀려와도 끄떡없다 하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체험한 확고한 자명한 토대가 아니면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토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그 흔들리기 싫어서 오히려 정보를 배제하고 자기 것에만 탐닉해요. 자기 것만. 그런데 진짜 확고한 토대는 야 와서 흔들어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 나 흔들어봐. 공격해봐. 얼마든지 반격해주마. 공격해봐. 이게 아니라 다른 말 들으면 막 귀를 씻어요. 흔들릴 뻔했다. 이런 믿음은 얼마나 허약합니까? 혹할 뻔했어. 옆집에 갔더니 부처님 믿고 나서 집안 잘 됐다고 쫙 읊는데 듣고 흔들릴 뻔했어. 마침 내가 갖고 싶던 거를 그 불교라는 것을 신앙을 통해 얻었다고 하면 흔들려요. 하느님은 그걸 안 해줬는데 부처님은 해줬대요. 흔들리죠. 이런 믿음. 그래서 놀라운 게 제가 모태 신앙 가든 사람들 대화 나눠보잖아요. 타 종교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진짜 아예 몰라요. 불교 몰라. 즉 불교라는 거는 빨리 머리에서 흘려보내야 될 얘기지 진지하게 탐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를 미워하고 안 하기 전에 이미 모르더라고요. 그냥. 즉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요 배제해버려요. 왜? 내가 흔들릴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종교를 정보를 가지고 막 무차별 공격하죠. 제 강의는. 그 와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살아남아요. 양심. 제 강의만 듣고 계시면 막 충격이 오실 거예요. 어느 특정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불순한 이런 불온 방송을 내가 이게 들어도 될까 막 흔들리실 거예요. 근데 묘하게 끌려서 들으시다가 보면요. 확고해집니다. 이건 자명한 얘기잖아. 하고 나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신앙하던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정말 자명하지 않구나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온 네오처럼 저 세계는 그냥 이렇게 자기들만의 세계일 뿐이지 벗어나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는 게 그 안에 있으면 몰랐겠구나. 밖에서 보니까 보이는구나. 이게 종교만 그런 것 같으세요? 진보니 보수니 무슨 신념체계는 다 그래요. 빠지면 편해요. 그 안에 빠지면 편해요.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는 다 폐지하고 일방적인 견해만 거기서 인정받으니까 빠지면 편한데 찜찜하시죠, 뭔가. 근데 그렇다고 또 벗어나기도 겁나요. 그런데 제 강의 듣다가 한번 벗어나서 깨어나시면 훨씬 편하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최고지 않나요? 종교가 아니면서 뭐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고 11조 없는 세계, 11조 없이도 영적으로 만족하는 세계 가능합니다. 11조를 왜 내요? 저희도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11조 같은 제도가 정말 부러워요. 저것만 있으면 우리 학당도 진짜 금방 성장했을 텐데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 텐데 부러워요. 그걸 창조해낸 사람들이 어떻게 11조 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게 우리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홍익학당 회원분들이 11조 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죠. 그걸 받고 있는 그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입장이. 진리냐 이거죠. 양심이 당당하냐 그게. 진짜 11조 받아서요. 그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불우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에만 쓴다면 저 인정할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신도들이 그렇게 돈을 자기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정말 보살도를 펴고 있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쓰이는 돈이라면 인정해요. 원래 11조의 취지는 그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용도로 진짜 쓰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뭘 보면 아느냐. 교당만 자꾸 화려해져요. 저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교회 망하면 한국 은행 망합니다. 왜? 제일 대출 많이 해간 데들이 교회예요.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니까요. 교회는 믿고 엄청나게 몇백억 대출해서 교회를 지어요. 그럼 그 돈을 다 어디서 뽑아요? 11조로 뽑아내요. 지금 이런 구조로 돌아가니까 지금 대형 교회가요 도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이 말이 됩니까? 특히 저같이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 두 교회가 이 동네를 다 해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모으면 이 운영이 될까 이거죠. 저희는 지금 아파트 그 하나 빌려서 하는데도 겨우 운영하는데 막 신세한탄이 아니라 부럽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게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저게 과연 물질을 초월한 도를 추구하는 영성 사업체죠. 제가 볼 때는 사업체로 분류하자면 나쁜 의미의 사업체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영적 사업이에요. 영적 사업을 할 때 저렇게 운영하는 모델이 옳으냐 이거죠. 저는 그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독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제 주장이. 그런데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 내면의 신성과 만나면서 걸어가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 욕하실 거예요. 가톨릭 그 신부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봐도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 되게 욕해요. 그런 사상은 뉴에이지고 범신론이고 막 갑니다. 왜? 신도가 줄거든요. 자기 안에 교회 있다고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대의 몸은 성전이다. 신이 성령이 강림해 있으니 성전이니 더럽히지 마라.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 강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려고? 무교회 신앙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그렇게 비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놀랍게도 또 상당히 많은 신부님들은 제 강의 듣고 계세요. 하느님 말씀이라고 듣고 계세요. 신기하죠? 저한테 그렇게 지지하는 그 보내시는 신부님 많아요. 이런 사례는 아니다. 밝히면 안 되겠다. 실명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신부님은 제 강의 틀어놓고 버티시는 신부님 많아요. 영적으로 힘드실 때. 막 그 큰 병 걸리셔서 고생하는 신부님이 페북에 올린 사진 봤더니 제 강의 보고 계시더라. 모니터에 제 강의 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강의로 버티시는 연락도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 다 지지한다. 정치적 사업도 지지한다. 원불교는 뭐 거기는 뭐 교무님들이 다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소성리 내려갔더니 거기 원불교 분들이 교무님들이 소성리에서 사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내려갔더니 계속 인사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눈치를 보이시니까 그냥 원불교 교무님 옷을 입은 분은 그냥 계속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알아보시니까. 이런 게 저는 뭐 단순히 제가 유명해져서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종교 성직자들이 보편적 진리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건 지금 엄청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요 인류는요 엄청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실험이에요. 이 진리의 보편성을 가지고 제가 다른 종교인들마저 설득할 수 있는가 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오늘 뭐 더 진도 나갈 일은 없고 그렇게 제가 초장부터 노골적으로 초파를 던진 데는 불교거든요. 막 계속 들이댄 데는 불교예요. 왜냐? 맨 처음 우리 유튜브 강의 첫 시작이 견성 콘서트예요. 노골적으로 불교한테 추파를 던진 거죠. 근데 괜히 그 옆에 있던 원불교가 넘어오신 거죠. 원불교가 사기자고는 원불교가 하신 거예요. 저 이쪽에 계속 공을 들인 건 지금 불교인데 뭔가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 왜 안 넘어오지? 역시 좀 도도하신 것 같아요. 더 교세가 세잖아요. 불교는 쉽게 안 넘어오시더라고요. 스님들이 되게 좀 목에 힘이 쫙 들어가 계세요. 쉽게 안 넘어오세요. 원불교들은 원불교는 애초에 교리부터 유불선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교리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도 소통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세력이 엄청 큰 불교는 공부 안 하시는가? 그럼 또 제 걸 또 보고 계세요. 뭐야 이러면 보면서 또 왜 또 사기자고는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유튜브로 제 거 보고 막
설법할 때 다 쓰시고. 지금 어느 큰절 참선지도 정말 잘하는 큰절 몇백 명씩 모이는데요. 달에. 거기 참선 지도자들 다 제 강의 듣고 있어요. 그 지도자가 와서 해준 얘기예요. 거기 현장에 일하는 분. 안 그러면 모르죠. 근데 왜 말을 안 해. 지난번 보셨어요? 불교 부처님 오신 날 송강사에서 송강사 거기 다큐 나왔잖아요. 그 다큐에서 템플스테이 온 사람들한테 지도하는 거 보셨어요? 몰라 괜찮아 해 그러면 아무것도 다 의미가 없어져. 잡음 소음이 들리더라도 다 괜찮아. 모른다 괜찮다 해. 뭐 제 강의 듣고 계신 거잖아요. 뭐 빼도 박을 수 없죠. 근데 말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해요. 그런데 주문은 해가요. 양신 노트 이런 게 송강사로 가요. 아니 주문 들어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절에서 사가요. 지도할 때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밝히고 커밍아웃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버티나 제가 더 추진할 겁니다. 한국에 알아주는 고승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저 다 알아요. 저를 부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윤홍식은 아니야 라고.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윤홍식 인정하시는데 스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잘 언급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제자들한테 제 강의 보라고 아예 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지만 공개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 타진 않잖아요. 불교 방송에서 나가진 않잖아요. 불교 방송 촬영할 때도 그런 얘기 하신대요. 그런데 불교 방송에는 안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 현장에 있는 신도만 아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막 어떻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는 문명을 만들어 보자는 저의 실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 종교 성직자가 흔쾌히 인정하고 저희 영적 제품을 쓰고 권하고 하는 사회에 가면 종교 문제 초월합니다. 그런데 힘드실 거예요. 왜? 본인들 영업하고 너무 직결돼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불교 신자 주는데 이 얘기했다 절에 진짜 안 오시면 어떡해요. 천주교나 개신교도 지금 신자들 때문에 다 지금 목을 메시는데 이런 얘기 괜히 들어갔다가 교회나 성당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이미 다 직결된 문제라서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걸 만들어내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지금 4대 종교한테 인정받는 거, 정치적으로는 진보 보수를 초월하는 어떤 정당으로 홍익당이 자리매김하는 거, 종교적으로는 홍익학당이 종교가 아니라 그런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어떤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철학학당으로 인정받는 거, 요 두 가지만 저희가 목표를 이루면요, 우리 민족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좀 제가 몸도 좀 아프고 그래서요. 진도보다는 제가 좀 죄송한데 어떤 그냥 이 철학 전반과 우리의 나아갈 길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